안녕하세요. 로맨트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SIMV 모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VC로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모드 눌러주신 다음에 SIMV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SIMV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Pressure Control 플러스 Pressure Support, PRVC 플러스 Pressure Support, 즉 이제까지 배운 컨트롤 모드, 컨트롤과 서포트 모드를 합쳐 놓은 게 SIMV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S인데, S가 Synchronized입니다. 즉, 환자와의 최대한 동기화를 해준다. 최대한 환자에게 맞춰준다는 건데, 어떻게 맞춰주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essure Control, Pressure Support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Pressure Control과 Pressure Support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에서부터 FiO2 PEEP, SM Rate, Pitch Above PEEP에서 이 SM Rate를 처음 보시는데 RR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I, Rise Time, Trigger 다 이제 동일합니다. 기존 거랑 동일한데 RR 대신에 명칭이 SM Rate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외에 Pressure Support를 이제 줄때 PS Above PEEP을 설정하고 이제 Pressure Support에서는 환자가 흡기 시간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제 얼만큼 빨리 호기로 전환될까를 결정하는 End Inspiration을 설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 배운 거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RR이 이제 50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50번, 즉 1.2초당 한 번에 강제 호흡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제 호흡이 들어가는데 환자의 자발 호흡이 있으면 그 강제 호흡이 환자의 자발 호흡에 맞춰집니다. 보세요. 이렇게 자발 호흡이 있을 때 강제 호흡을 준다는 거예요. 즉 50번의 강제 호흡을 줄 건데, 자발 호흡이 있으면 자발 호흡에 있는 순간에 같이 강제 호흡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파이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호흡의 횟수나 흡기 시간이나 호기 시간, 호흡기와 호기 시간의 비율은 다 인공호흡기가 조절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흡기 시간을 맞춰준다는 것, 자발 호흡 시간에 동시에 플로우랑 프레셔를 준다는 것에서 장점이 있겠고요. 자, 근데 이제 환자가 자발 호흡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어서 환자에게 좀더 자율권을 주고 싶다면은 SIMV 레이트를 점점 내릴 텐데요. 한 20회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20회를 하게 되면은 3초당 한 번에 이제 호흡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0번씩 숨을 쉬는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은 이제 세츄레이션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자발 호흡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 호흡이 들어가는 와중에 자발 호흡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강제 호흡이고, 자, 알람을 좀 꺼놓고, SIMV 레이트를 다시 50 정도로 바꿔서 40으로 바꿔놓고요.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좀 촬영했는데, 잠시 기다려고요. 네, 끝나서 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스크린샷이네요. 스크린샷을 보시면 지금 강제 호흡, 자발 호흡, 컨트롤 브레스, 서포트 브레스, 컨트롤 브레스, 서포트 브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는 자발 호흡이 없는데 컨트롤 브레스가 들어갔고요. 자발 호흡이 있을 때 서포트 브레스 들어갔고, 자발 호흡이 있을 때 컨트롤 브레스, 자발 호흡이 있을 때 서포트 브레스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환자가 숨을 안 쉬게 되면 그 기존의 레이트에 맞게 강제 호흡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요. 만약에 환자가 자발 호흡이 있을 때 강제 호흡 시간이 되면은 자발 호흡에 맞춰서 강제 호흡이 들어가지고 그외 시간에는 자발 호흡이 있을 때 서포트 브레스를 줍니다. 설명 계속 드린 것처럼 조금 더 환자가 쉽게 숨을 쉴수 있도록 환자에게 서포트 브레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만 아셔도 SIMV에 대해서는 감이 오시죠? 그럼 다시 요걸 끄고 SIMV 레이트가 이렇게 높게 되면은 사실 컨트롤 모드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컨트롤 모드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만약에 환자가 자발 호흡이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자발 호흡에 맞춰서 강제 호흡이 들어가고요. 강제 호흡이 잘 들어가는데 그 외에 추가되는 RR에 대해서, 추가되는 호흡수에 대해서는 서포트 브레스가 되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숨을 쉴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 것이 자발 호흡을 최대한 살려서 자발 호흡이 많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제 보통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또 자유자재 안 되다 보니까 SIMV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SIMB Pressure Sub Control Plus Pressure Support 여기까지 보고요. 모드에서 이제 PRVC 프레스 볼 텐데 나머지 다 동일하고요. 타이다 볼륨만 저희가 직접 설정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오토 모드가 없어서 오토 모드 설명을 못 드리는데 SIMV보다는 오토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오토 모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